사람이 이렇게 됐다. 오늘은 강대불 이윤석 고준이와 함께 유튜브 모임을 해봤답니다. 응수님당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이 올리거든요. 울량 봉쇄야.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난 영상 올렸는데 넌 왜 안 올려? 나한테 보내면서 위기의식 느껴졌음에 건방지게 경쟁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네. 유튜브 시작하면서 어떤 걸 얻게 되셨는지. 포기한 게 좀 많고요. 아, 어떤 걸 포기하셨죠? 일단 이미지. 네가 무슨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던 멋있던 이미지가 있잖아. 누가 멋있다고 그랬는데? 어, 얘 너무 시끄러. 얘 내가. 어떤 순간이 가장 즐거우셨나요? 영상 너무 재밌다라는 맞아, 말을 맞아. 들었을 때가 와 진짜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이제 웃기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러게. 그까. 15만입니다. 아하! 근데 왜 실버버드 신청 안 하세요? 아, 귀찮아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너무 자극적인 댓글밖에 없어요. 눈 감고 들은 목소리 풍자 같아요. 슈퍼땡스 기능 뭐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 나 한 번. 나는 아직 받아본 적 없어. 내가 해줄게. 어? 아잉! 영상 너무 재밌다라는 맞아, 말을 들었을 맞아. 때가 와 진짜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이제 웃기는 사람인 거야. 처음 시작할 때 어땠는지. 아, 내가 어제 영상 편집하고 집 가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올린 영상을 쭈루룩 다 봤어. 어머. 사실 지금 그 영상 보면은 재미없고 편집도 막 중구난방이거든. 뭐 어떡해. 그냥 그렇게 올려보는 거야. 올리면서 느는 거지 뭐. 반응을 생각 안 하고. 반응 생각 안 하고 올리면서 느는 거야. 막 말도 나오고 그냥 자막 먼저 나와버려. 롱폼 영상도 찍고 숏폼 영상도 찍자. 윤성이 집중해. 네. 네. 영상 안 올리더라도 구독자랑 소통이 가능하다고. 그치. 커뮤니티에다가 아라 화장하고 찍은 거 봤어? 봤어. 나 안 봤어? 응.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너도 내 영상 봐. 영상 안 올린 지 한 달이 지난 거야. 걱정돼가지고 커뮤니티를 올렸는데 그게 좋아요가 3,000개가 넘게 찍혔더라고. 어머어머. 다들 기다렸나 봐. 그런 식으로 소통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그러세요. 아, 하세요. 커뮤니티. 시청자들 댓글 반응이 너무 좋네요.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영상 만들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재미를 좀 느꼈어? 뭉순임당. 뭉순임당 씨 채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떠셨어요? 한 달에 얼마 보셨죠? 8만 원이요? 온보다도 재미로 했던 거. 시작을 그렇게 했어. 내가 느끼는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성취로 올 때 그게 더 큰 것 같아. 10만 구독자를 처음으로 달성했을 때 어떠셨는지. 우리가 너무 마이너한 감성이라가지고 유튜브에선 안 먹히는구나. 정말 까마득해 보였거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여기 가까워져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마이너한 감성 아니야. 가장 친근한 감성이지. 사람들이 나한테 콘텐츠가 없다라고 할 때가 되게 스트레스였어. 무슨 층의 콘텐츠가 아니야? 무지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무지성도 콘텐츠야. 무지성도? 콘텐츠다! 콘텐츠를 짜는 건 지성이 있는 거잖아. 맞아. 우리는 무지성이 콘텐츠야. 무지성도? 지성이다! 근데 이거 문장이 안 맞는데? 왜? 무지성이 어떻게 지성이야? 나락도 락이다 이런 거 아니야? 나락도 락이다! 결국 봐봐. 우리 뭉생충을 너 방울이었어? 안 깠어. 나 아니야. 너 입 벌려봐. 즐겁게 사는 게 컨텐츠지. 컨텐츠 제작하면서 이런 부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의도한 연출, 맞아. 의도한 편집 있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귀신같이 캐치하는 사람 있어. 맞아. 기분 너무 좋아. 저거를 찝어낸 사람은 나랑 뇌구조가 비슷하구나. 맞아. 롱폼 영상 찍을 때 그런 거 많이 숨겨놓잖아. 맞아, 맞아. 우리들의 클리셰. 맞아. 우리들의 미장센. 철학적인 거 은근히 많이 담아요. 맞아.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소통을 했다. 유튜브 덕분에 팝업을 하게 됐다니까. 팝업도 하고 팬미팅도 하고. 내 유튜브 컨텐츠를 팝업에 그대로 담았어. 그 디테일 알아보더라고. 무슨 마마님들 언제나 롱폼 영상 덕분에 길이에 상관없이 마음껏 우리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어서 시청자들과의 이해와 유대가 더 깊어졌어요. 철학적인 거 은근히 많이 담아요. 맞아. 테이블 앉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어떠심?
너무 좁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유튜브 때 어떻게 즐겼는지가 다시 떠오르니까. 아 맞아, 과거 생각. 나는 이런 재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었구나를 내가 내 스스로 다시 생각하는. 얘는 근데 있잖아, 지 잘생겼다라는 건 다 좋아했는데. 자기 거울 보고 잘생겼다고 지금으로 또 얘기해. 근데 있잖아. 넌 잘 살 수 있어. 거울 보면서 그 얘기하자. 자기 암시? 우리도 여기 너 잘생겨서 너 돈 잘 벌어. 하자. 너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어. 일 안 하고 돈 못 벌어. 벌 수 있지, 주식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일이야. 네가 주식 뭘로 살래? 그 일을 해서 모아서 그 뒤에 일을 안 해야지. 어쨌든 봐봐, 이게 과연 T일까 싸가지가 없나? 너 돈 신경 쓰지 말고 해. 돈을 돌리지 말고 재미랑 성취를 더 느껴. 그치, 그치, 돈보다 더 가치 있고 값적. 돈은 그거 있으면 따라 들어와.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말,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어. 지칠 수 있거든. 이건 T일까 싸가지 없는 걸까? 이게 싸가지야. 너 돈 신경 쓰지 말고 해. 내가 이제 누나 유튜브에 막 나왔을 때 유튜브에 자꾸 이런 이미지로 소비되는 게 맞나라고 내가 갈팡질팡할 때 처음에 봐. 그래? 너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아이돌에게 상치가 되는 곳 다음 질문은 당신이야.